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처음으로 준비하는 판매 영상인데요,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신 것과 전화번호랑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금액과 계좌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품은 제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판매 영상을 올릴 거고요, 한 번에 한 20종에서 30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올려드릴 상품은 멀로처라인데요. 보면 이게 지금 화분 크기가 요 정도 되고요, 화분 크기가 13cm 되네요. 좋은 거부터 나갈 겁니다. 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은 걸로 골라서 딱 20개만 판매를 할 겁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다음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 군생이고요, 물 엄청 잘 들어있는, 포트 사이즈는 작은데 물 엄청 잘 들어있어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꾸준히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 키워보실만 할 거예요. 블랙스완 요거는 만원짜리입니다. 다음 러블리로즈. 물 잘 들었죠. 러블리로즈 지금 어린 건 아니고요, 보시면 목대도 좋고 물 잘 들었고요. 러블리로즈 군생 2두 3두일 거예요. 대부분 2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리 주문하실수록 제가 좋은 것부터 뽑아서 보내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러블리로즈는 4,000원짜리예요 다음 백장미예요. 백장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흔하게 있는 품종은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게 물들어요. 이것도 2두짜리들이고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백장미도 만원짜리예요. 다음 프라다. 프라다도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얘네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큰 상태인데 물들면 진짜 예뻐요. 프라다는 8,000원짜리고요. 요 색감이에요. 물들면 색감에서 더 진하게 핑크빛으로 들어요. 프라다 8,000원입니다. 다음 요거는 샤넬로즈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근데 안에가 완전히 보라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게 샤넬이랑 뭐랑 교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샤넬이랑 흑장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샤넬로즈는 8,000원짜리입니다 다음 라조야. 라조야는 이거 다 원통철화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옛날 다육들이 확실히 좀 멋지긴 해요. 6,000원짜리고요 큰 거부터 보내드릴게요. 다음 코타로우예요. 코타로우는 제가 판매를 해보면 일본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신기할 정도로 꾸준히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코타로우 이거 만원짜리예요. 제가 옛날에 한동안 8,000원씩도 판매를 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다음 로빈입니다. 로빈은 아시다시피 얘도 가운데가 물드는 애고요, 가운데가 물이 드는데 이렇게 마른 잎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마른 잎 생겼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로빈 군생 요거 6,000원짜리예요 그 다음 세일렌 혹은 드라큘라, 이름 두 가지로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크거든요. 기회 되시면 구매하셔서, 이렇게 원통철화 되는 것들 구매하셔서 조금 큰 포트에 심어서 한번 크게 키워보세요. 저한테도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세일레는 드라큘라는 8,000원이에요 연지곤지 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연지곤지 제가 보기 형태는 얘가 제일 예쁘고 물은 얘가 제일 예쁘게 들었네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미스진. 미스진은
최근까지 제가 만 원씩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가 사이즈가 지금 엄청 좋아요. 요 보시면 요 끝에가 약간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서 물이 들거든요. 끝에가 어떻게 보면 오팔리나랑 좀 비슷한데 오팔리나보다 물드는 건 훨씬 고급스러워요. 오팔리나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색감이 든다면 미스진은 이 끝에 점이 되게 매력적인 애라서 키워보실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키워서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미스진 7,000원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만원 팔았었어요. 그리고 요거 저는 이게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팬텀 골드인데요. 이 색감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욕심대로 안 나오네요. 팬텀 골드 6,000원짜리고요. 키워볼 만한 품종인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호박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얘도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요. 이거는 주문하시는 대로 동생부터 나갈 거예요. 동생부터 보내드릴 거고 호박은 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핑크 브라보 만 원짜리 군생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 끝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물드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물이 들어요. 다음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뭐 설명 필요 없죠?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은 8,000원짜리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고 키워보시면 예쁘고. 그 다음 라즈아가금은 이거 요새 라즈아가 로즈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말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 이렇게 입장 뒤집어지는 게 라즈아가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입장 뒤집어지는 게 특징이고 두수가 뭐 두 개부터 다섯 개 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 아무래도 좋은 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엘샤는요 아 라즈아가 금은 참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엘샤는 물 지금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이거 완전히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드는데 이거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틈새틈새 자구들 달고 있거든요. 조금 큰 군생으로 키워볼만 할 것 같아요. 엘샤는 요게 8,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에일린 이거 약간 옛날 그 키르이네아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키우기 편하고 뭐랄까 정야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층수가 엄청 높죠. 층수가 엄청 높아요. 무거워서 그래요. 이것도 5,000원짜리예요 군생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연지곤지. 그러니까 연지곤지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요게 아까 보여드린 연지곤지고 요것도 연지곤지인데요. 7,000원짜리 얘는 미니쉘이라고도 유통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연지곤지 요 7,000원짜리고요 그리고 파인로즈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뻐요. 파인로즈 5,000원짜리예요 군생이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나요? 요 가격대로만, 요것만 나갈 거예요. 먼저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블랙볼. 맨차카 느낌이 좀 나요. 맨차카 요새 잘 안 보이던데. 약간 맨차카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군생으로 보내드릴 거고, 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아이스로즈. 이거 되게 예쁘죠? 저 약간 휴밀리스 스타일 나는 애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예쁘더라고요. 아이스로즈 8,000원짜리예요 사이즈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요. 지금 다 같은 포트예요. 그리고 하트초이스 돌기 나오는 거 아시죠? 해 잘 보여주셔야 되고요. 엄청 오래 먹었어요. 이게 조그만 포트라고 어린 게 아니에요. 뿌리보셔도 되고 청수도 있고. 하트초이스 6,000원짜리예요 그리고 데볼루션. 이게 이쁘더라고요. 데볼루션 이거는 6,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요, 제가 8,000원씩 계속 판매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얘도 한동안 안 나갔어요. 한동안 판매가 안 돼서 예쁜데 왜 안 나가지 그랬는데 오래 묵으니까는 계속 나가요. 잘 나가는 품종이에요. 6,000원이고요. 사이즈 커요. 작지 않아요. 지금 얘들 포트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갖다가 딱 심어놓고 물 한번 먹이면 확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에스피인데요. 이 되게 묘해요, 색감이. 이름이 아직 없다 그러는데 되게 색감이 묘해요. 비싸지 않아서 요런 거는 시도해 보실만 해요. 8,000원이고요. 자, 다음은 자수정. 자수정 군생이고요. 8,000원이에요. 두수 많은 거부터 보내드릴게요. 자수정. 다음 메탈 핑크. 메탈 핑크 5,000원짜리고요. 메탈 핑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메탈 핑크 5,000원. 그리고 설탕공주예요. 설탕공주 아시다시피 뭐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나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 거. 만원짜리고 두수 많아요. 그거 키워서 한번 심어보세요. 그리고 샌디. 샌디 8,000원이고요. 여기가 약간 그늘어져서. 자, 이거 보십시오. 침수 되게 좋죠. 사이즈가 좋아요. 농장에 해가 너무 좋아서 카메라가 과열됐다고 잠깐 꺼졌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샤니고요. 샤니 8,000원이에요. 샤니도 사이즈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과꽃. 얘도 약간 누다 같은 스타일인데요. 요 끝에 물드는 게 참 예뻐요. 사과꽃 2두 3두 군생이고요. 2두 3두 군생이고 7,000원이에요. 그 다음 엘루이즈예요. 엘루이즈 5,000원이고요. 엘루이즈. 다음 뮬란. 뮬란도 뭐 꾸준히 잘 나가죠. 가격도 안 떨어지고요. 뮬란 7,000원이에요. 요렇게가 한 포트. 보통 2두 3두 되네요. 뮬란. 그 다음에 소울민트입니다. 처음에 크림티인가 생각을 했는데 크림티보다 더 진하게 라인이 들어요. 소울민트입니다. 자, 그 다음 옥나비. 얘도 아이시그린 교배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시그린보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잎이 얇으면서 이렇게 넙대대하거든요. 옥나비. 저는 오래 키워보진 않았어요, 얘는. 근데 그 오히려 교배돼서 나온 애들이 약간 더 병충해 강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옥나비는 8,000원짜리고요. 그리고 맥스 퍼플 7,000원입니다. 전박이로 물이 들어요. 다음 테슬라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테슬라 7,000원이고요. 새끼 다 달고 있고 자고 다 달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짧은 입적성 느낌도 나네요. 와,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하긴 한가 봐요. 카메라가 자꾸 꺼져요, 고온이라고. 자, 그 다음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물 드는 거 어떻게 드는지 아시죠? 이거 5,000원짜리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운데만 더 빨갛게 들어가요. 사이즈 보시고요. 크기가 좋아요. 지금 트럼소 5,000원이고요. 블루드래곤 외두 6,000원, 군생들은 만원씩이에요. 쌍도 있고 뭐 제일 큰 건 삼도 있네요. 이거 외두들이 있고요. 엘린 영상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지금 카메라가 꺼져서. 엘린입니다. 엘린 이거 7,000원짜리고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선별해서 올리니까 자꾸 괜찮다고만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예뻐요. 엘린도.
소인재금이고요. 소인재금 만원짜리입니다. 소인재금 만원짜리예요. 완벽히 다 복륜 들어간 금은 아니고요. 녹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이 더 심하게 들어간 것보다 뭐랄까 키우긴 더 편해요. 성장도 좀 더 빠르고요. 소인재금 사이즈 확인하시고 만원이에요. 버날렌스 제가 모아 심는 거 영상 올렸었죠. 버날렌스 4,000원이에요. 버날렌스 4,000원. 약간 목대 올라오게 클 거고요. 고스티나 샌디고나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데 샌디고는 늘어지는데 버날렌스는 안 늘어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샌디고 금입니다. 샌디고 금이에요. 18,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고 금 잘 들어갔어요. 되게 약간 빨리 키워놓은 감은 있는데 이거는 배송 중에 잎이 좀 떨어질 순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올려두시면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멀로 군생들이고요. 적심군생이에요. 적심군생이고 두수는 4도나 5도만 나갈게요. 4도 5도 정도 되는 걸로만. 이게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많지 않아요. 이것도 10개 좀 넘게 나오려나요? 이 정도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조만간 판매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이트 그린이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하고요. 화이트 그린 이 정도 포트 되는 거 저희 2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